네, 작년 한 여름 가을쯤에 그거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뭔가 좀 상황이 좀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이란 같은 데를 공격할 수가 있다. 어딘가를 하여튼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뭘 할 텐데 그게 바로 이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언을 해놓고서 나만 잊어버렸나 봐요. 네, 본인은 이제 까먹으셨어. 예언을 해놓고 까먹으셨나 봐요. 넘어가시죠. 네, 네. 그렇게 아직도 혹시 그 책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빅히트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혹시 가입하셨다가 내가 지금 잘 보장받고 있는지 뭔가 좀 헷갈리신다. 내가 보험료 네.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싶을 때는 1800-7017 전화하셔서 한번 쭉 리스트 한번 쭉 보시고 이 중에 이건 좀 빼고 이건 줄이고 이건 네. 뭐 좀 더 가입해야 될 게 있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 꼭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1800-7017 보험의 가치를 높이는 인슈업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권순우 기자님과 만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분이 또 CES 2020 여기 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예, 라스베가스에서 방금 예, 안 갔다 왔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풀었지. 예. 아, 예, 풀었습니다. 친구들 많이 예, 보내셨잖아요. 예, 후배들 보내고서 실시간으로 예. 거기서 나온 얘기들 들으면서 이제 CS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갔어요. 근데 네? 사실 가서 보는 거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근데 가지 않으면 거기서 발품 팔아서 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잘 돼 있어 갖고 거기 라이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돌아온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빨리 제가 치고 빠져야 네네네. 안 갔다 온 티가 들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눈치가 빠르신데 우리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현지에서 직접 갔다 온 고태봉 센터장하고 그 저 거기 애널리스트들 모셔서 아, 특집으로 하거든. 그분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고 빠져야 됩니다. 아, 거기가 근데 워낙 넓어갖고 예. 여기 막 이렇게 번져 있어갖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누가 가서 거길 다 돌아볼 수는 없다면서요. 예, 그 전시관 하나 이동하는 게 여기서 일산 정도 거리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 가 있는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저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간다는데. 한국 사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CES 2020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업체들의 참가가 많이 줄고 줄었어요. 예,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절대수로 하면은 미국 기업이 한 1,900곳, 중국이 한 1,300곳으로 제일 많긴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한 300곳 정도로 그 3등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이즈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참여한 그렇죠. 편이에요. 네. 그리고서 이게 그 잘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는데 여기에 300곳이 참가한다는 게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서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 그러니까 기술 경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한 300곳 정도는 야 내가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회사 300개가 들어갔다고요? 예, 예. 전시관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300개가 들어갔다. 네, 전시관을 만들었다. 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러 간 거죠. 삼성이 한 5개 만들 수도 있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삼성도 한 개. 업체 수가 300개라는. 업체 수가 300개. 삼성도 한 개로 쳤을 때. 아, 그래요? 예. 근데 물론 스타트업이 한 200곳 정도 참여를 했는데 와. 이 정도면은 그 미국 다음,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스타트업이 참가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스타트업 발달한 나라예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선 잘 모르는데 유럽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근데 좀 실리콘밸리에 비해서 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건 네. 나중에 유럽의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 이번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심심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심심한 모습? 예.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CES가 2017년, 18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화려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저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요. 한 그 당시에 그 스타트업 버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하지 않잖아요. 전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거기에 그렇게 돈이 많이 몰렸나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꺼지고 나서는 알았죠. 위워크 박살나는 거 보면서 야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몰렸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몰렸는데 원래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산업 쪽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CES도 그래서 와 진짜 무슨 이렇게
SF 영화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CS가 그 당시에 뭐 자동차에 지금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이미 나와 있었고 뭐 하늘 날고 뭐 그렇지 나는 택시 같은 거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미 2017년에 네. 그러니까 2017년에 현대차는 CES 가서 뭘 했냐면은 전동 킥보드를 보였어요 아이오닉 킥보드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그 킥보드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른바 라스트 마일이라는 건데 그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집에서 그 버스 정류장 뭐 이런데 네, 그런 데까지 그러니까 차까지 가는데 차까지 가는데 네, 그러면 차 안에다가 킥보드를 실을 수 있도록 내재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도 의미 없어져갖고 2019년에는 거의 로봇 개들이 돌아다녔죠. 로봇 개? 네, 고태봉 센터장님이 주로 얘기하셨던 그때. 네. 그 로봇 개들 돌아다니면서 뭐 네. 물건도 다 건네주고 뭐 이런 시대까지 왔는데 네. 오히려 2020년은 굉장히 좀 약간 차분해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스타트업 버블이 약간 좀 주춤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펀딩을 많이 받았잖아요 돈을. 아 우리 이런 거 할 겁니다. 해서 멋있게 해갖고 돈 막 땡겼다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 만든 게 이번에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는 아.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를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네. 이게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없으면 자율주행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라도 그냥 뭐 우리가 만들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이게 실제로 오퍼레이팅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것은 좀 부족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올해 CES는 좀 약간 차분해진 경향이 있고 좀 더 디테일해진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원래 CES는 원래 또 글로벌 구라꾼들 모여가지고 신나게 한번 구라 쳐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물론 구라의 실체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자동차 기자니까 자동차 회사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전자나 이런 데 또 그쪽 전문가들이 하실 테니까 네. 일단은 그 세 개 그 자동차 회사가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 현대차, 다임러, 도요타 근데 세 개가 색깔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모빌리티 그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완전히 셋이 컨셉이 달라요. 일단 현대차부터 보면은 현대차는 이제 끊김없는 이동의 미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끊김이 없다라는 건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장소까지 딱 이동을 할 때 끊기면 안 돼요. 지하철 환승역처럼 걸어가면 안 되고 뭔가 좀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끊김없이 쫙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제일 전형적인 모델은 우리 기사 딸린 차죠. 기사 딸린 차 사면 끊김 없잖아요. 아니요. 그냥 기사 아니, 딸린 차. 아, 사장님 차. 사장님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누릴 수 있는. 근데 사장님도 비행기 탈 땐 또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수속 밟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우리 MB 대통령께서 아 기업인들도 프리패스 하게 달라. 이게 끊김없는 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이 원하는 건데 권력까지 갖추고 돈과 권력이 같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끊김없는 이동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현대차가 이번에 그 좀 부스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는 비행기였어요. 항공 모빌리티. 아. 항공 모빌리티인데 야, 그 항공 모빌리티를 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도. 뭐 여기저기 많이 했고 이번에도 다임러나 도요타나 다 그 얘기 했어요. 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칼레니우스 다임러 회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한 2020년 되면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 비행기 나온다는 얘기했다. 안다. 그리고 자기네가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키우고 있는 볼로콥터라는 데서 뭐 항공 모빌리티 만든다. 근데 뭐 이게 뭐 표준적인 이동 수단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린 이거 말고라고 얘기를 했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뭐 사람들이 맨날 물어본다. 뭐 비행기, 자율주행차, 로봇 언제 되는지 물어본다. 네. 근데 뭐 우리는 그럼 뭐 트랜스포머 로봇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다른 걸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대차는 비행기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약간 뒤처진 느낌도 좀 있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실질적인 계획을 보여준 건데 여기서 제일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우버와의 협업이었어요. 현대가? 예.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차량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세계 1위고 네. 둘이 이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제조사로서 어떤 항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 회사로 우버의 파트너로 이제 선정이 된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자기네 모빌리티 서비스를 정말 구현해 줄 수 있는 파트너로 우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여줬던 비행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비행기였다면은 그건 뭐 이전에도 다 나왔던 건데
그게 아니고 글로벌 탑5 제조사인 뭔가 기계공학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제조의 현실성이 보증돼 있는 자동차 제조사가 비행기회를 가져가겠다는 거고 우버는 실질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세계 1위 업체인데 처음으로 자동차 제조사하고 손을 잡았어요. 이게 현대차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로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항공 모빌리티라는 게 되게 현실성이 없이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떨어져서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CES 얘기를 들을 때 상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 모빌리티가 도시에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까지는 뭔가 항공 모빌리티가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항공 모빌리티까지 어떻게 가지? 항공 모빌리티하고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거 타러 가는데도 시간 걸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항공 모�ilty가 어디에 내려오지? 어디에 이착륙하냐? 예, 예. 그런 것까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미래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서 도시 미래를 그려본 다음에 그 안에 항공 모빌리티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에 들어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 하늘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항공 모빌리티가 있다면은 땅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러니까 PBV라 그러는데 자율주행차가 그냥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 차 안에서. 그럼 여기서 뭐 할까라고 생각하면 할 일 없이 공간 안에 앉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호텔에서 잠자듯이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그 헬스케어 원격 헬스케어 같은 게 가능해진다면 진료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모빌리티가 목적을 가진 모빌리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도시로 이동을 할 때 차량 호출 서비스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모빌리티 와주세요라고 해서 영화 모빌리티를 불러요. 어떤 사람은 진료를 보고 싶어. 그러면 나 감기 걸렸으니까 내과 모빌리티 보내주세요. 뭐 치과 가고 싶은 사람은 치과 모빌리티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타서 그 허브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허브인데 위에는 항공 모빌리티가 내리고 옆에는 문어발처럼 이렇게 그 터미널이 있는데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율주행차가 모이는 거예요. 가서 껴져요. 그럼 여기서 내려서 바로 허브를 통해서 항공 모빌리티로 연결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허브라는 공간은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도시에서 제일 번화한 데가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모빌리티를 통해서 항공 모빌리티로 옮겨가는 그 허브가 이른바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 안에서 역세권은 어떤 역할을 하냐? 서비스의 복합지가 됩니다. 어디가 지금 상상이 되는데 지금? 지역별로 상상이 좀 되죠. 삼성역 거기. 그렇죠. 네? GBC가 될 수도 있죠. 네, 거기가 상상 딱 되네. 현대차 거기다가 뭐 100층짜리 짓고 거기 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허브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럼 허브는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서비스의 복합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뭐 의료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정해진 건물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제 분산을 시킨 거예요. 각각. 그럼 그 분산된 서비스가 허브로 다시 모입니다. 항공 모빌리티하고 연결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허브는 복합 서비스 공간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과차, 안과차, 네. 약국차 이런 것들이 쫙쫙쫙쫙 모이잖아요. 그럼 하나의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허브가. 그리고 그 콘서트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게 모이는 허브는 네. 복합 문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리 이게 영상 보면서 하면 재밌는데 이게 도시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 네. 지금 우리가 정해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가 사람한테 다가갔다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모였다가 하는 이런 도시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는. 그러면서 여기서 걸리겠다. 좀 걸리죠. 아니 예를 들어 치과 뭐 그러니까 무슨 의료 허브가 예를 들어 된다고 치면 예, 예. 그게 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니면 그 허브 내에서 뭐 여러 병원들이 이동간에 이루어진다는 이동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왜냐면 이동간에 꼭 그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미 저 성형 허브는 저 강남역에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 예. 다 있잖아 거기에. 예, 예. 예. 그게 공간적으로 경직돼 있는 허브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개개인의 모빌리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그 일과 이동이 같이 겹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잘 상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닐 때 우리가 뭐 치과 진료 한번 보려면 회사 땡땡이 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반차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동 시간으로 서비스를 사람 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치과의사가 그러면 차 안에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합적인 어려운 수술이나 이런 거는 못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 경직된 공간이 모이는 허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과 진료 이런 거는 헬스케어가 가능해진다면은 그 간단한 진료는 볼 수 있잖아요. 원격 진료로? 아니 간단한 진료는 그냥. 아니 그 저 차가 한 30명 타는 차야. 이게 4명 타는 차가 아니라. 네. 그래 팔레트 뭐 그런 거 했잖아. 예, 예, 예. 무인차 보면. 30명이 1시간 걸리는 어디 간다 이거지. 30명 충분히 진료 보잖아. 그런 식으로 네. 할 수도 있죠. 의사가 30명 탄데 네. 의사 한 명 타갖고. 의사 계속 돌아다니니까. 아니면은 그냥 진짜 원격 진료로 간단한 진료들 있잖아요. 감기나 네. 이런 거는 뭐 코가 막혔는지 중이염이 있는지 이 정도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진료들은 또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진료를 원한다 그러면 허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번에 좀 재밌었던 포인트가 그렇게 되면 지금 건물이 도시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건물이라는 게 서비스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서비스 공간이 모빌리티 안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모빌리티가 도시를 만드는 어떤 중요한 풍경이 돼요. 그래서 모빌리티가 단순히 차가 돌아다니는 모빌리티 단위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도시의 풍경에 잘 맞는 모빌리티를 디자인하는 개념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케이블카 네. 그 돌아다니는 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으로 모빌리티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도시의 어떤 경관과 모빌리티의 디자인을 일치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생각 자체가 도시를 설계하는 느낌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개별 모빌리티가 아니고. 그게 현대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예, 현대가. 아 현대가. 예, 예. 아, 쉽지 않다. 예, 그리고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예. 최장 한 100km 갈 수 있고 시속 3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예. 계산해 보면 한 천안에까지 한 20분 정도. 천안까지 20분? 예, 그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거리하고 그 최고 시속 계산하면 그 정도 네네네. 되더라고요. 그 CES에 나왔던 그 저 프로펠러 8개짜리인가 예, 그거요. 예, 그거.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그 우리가 서울 문화권 아니면은 도심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30분 정도 거리가 보통 그 주요 지역이라고 꼽히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는 그 사대문안 정도가 30분 정도 거리였던 거고 그럼 이게 어떤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서울 정도가 지금 뭐 대충 이렇게 뭐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네. 그러면 천안 정도 넓이의 어떤 반경이 하나의 수도권 이동으로 가능한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도시의 어떤 상상력이 달라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도시를 이제 구상하면서 보여준 거고 2028년 기준으로 일단 항공 모빌리티는 상용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항공 그을 이용해서 30분 만에 천안 가는 거는 그 혁신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원래 KTX 타도 예. 물론 KTX 타고 나서부터 이제 순 탑승 시간으로 따져야 되는데 예. 대구까지 1시간이면 가잖아. 그렇죠. 아 근데 천안까지 뭐 비행기 타고 30분까지 갈 거면 굳이 내가 그 약간 심리적으로 좀 위험도 되고 엄청 비쌀 텐데. 예. 예. 그걸 타야 되냐 이거지.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끊김없는 모빌리티라는 거를 구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여기서 항공 모빌리티라는 거를 나왔던 발상 중에 하나는 도심 내 정체를 굉장히 해소하려고 그러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리가 있는 기차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어떤 그 GTX 같은 것도 굉장히 망을 넓히는 데 중요한데 도시에서 뭔가 차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심 내 정체 비용 자체도 한 100조 정도가 된대요. 1년에 손해보는 게. 그리고 사실 한국은 굉장히 그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해 있어서 그렇지, 그렇긴 하죠.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좀 덜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도심 내 정체가 굉장히 심한 곳이라든지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데가 오히려 이런 서비스는 좀 더 빠르게 정착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뭐 예를 들면 샌디에고에서 오렌지 카운티 간다. 그런 데는 그 의미가 있겠지. 그렇죠. 자동차 타고 가다 뭐 하이웨이 막힐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KTX 같은 경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예, 예. 그럼 이게 이제 현대차의 구상이라 그러면은 도요타는 자동차 회사가 이거 CES 이번에 재밌었던 게 예전에 CES는 가전 행사라 자동차 회사들이 참가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CES에 자동차 회사들이 참가를 하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전자 회사들이 그 자동차 운전대에
이걸 갖다 놓고 전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자회사들이. 그러면서 전장 부품들 막 이런 거 내놨거든요. 근데 올해는 소니가 아예 자동차를 갖고 왔어요. 아, 소니 참, 네. 자율주행차를 갖고 왔어요. 근데 자동차 회사는 오히려 도요타는 자동차가 아니고 도시개발 계획을 들고 왔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들고 와서 우리가 후지산 인근에다가 한 70만 평 규모, 서울로 따지면 한 강남구 서초구 정도 합친 정도, 네. 여기다가 도시를 하나 개발하겠다는 도시개발 계획을 도요타가 갖고 왔어요. 예, 예. 이른바 이제 우븐 시티라고 막 이름을 붙였는데 직조 짠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조를 이렇게 그 반은 뭐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한 그런 짠 도시인데 이 도시는 이 후지산 옆에다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후지 공장이 있어요. 후지산 근처에 도요타 공장이. 네. 그게 올해까지 하고서 폐쇄를 한대요. 그리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도시는 도요타가 A부터 Z까지 다 설계하는 도시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네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라는 게 뭐 제도부터 해서 에너지 그렇죠, 인프라. 그렇죠. 수소차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수소 충전소가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 국에다가 자기가 자동차 회사가 충전소를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를 자기네가 원하는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 도시를 만든 다음에 그 도시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실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조가 되냐면은 일단 에너지 인프라를 모두 다 태양광과 지열로 깔아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네. 거기에 이제 간헐성이라는 거 있죠. 밤에 태양광은 안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수소열 전지로 다 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광 기술과 수소열 전지 기술에 대해서 도요타는 거의 세계 선두권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 회사가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걸로 순환 에너지로 다 세팅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에너지 설비는 다 지하로 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연료인지 같은 그런 설비들 네. 그러니까 물순환 자료 배수구 그런 거 밑으로 다 깔아서 그 위에는 정말 파라다이스 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쓸데없는 눈에 걸리적거리는 걸 안 보이게. 네. 그리고 도로는 세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모빌리티 도로. 이건 자동차 도로인데 거기는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도로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로. 예를 들면은 킥보드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네. 좀 작은 모빌리티가 돌아다니는 도로 또 하나의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 인도 예. 이 세 가지를 두는데 이게 사실은 통합이 돼야 되는데 분리를 시켜놓는 이유는 실험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거대한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배송 시스템은 지하로 다 깔려 있고요. 거기에서 뭐 물건이 올라오고 하는 건 다 로봇이 배송을 합니다. 네. 그 로봇은 그 그냥 집에 있으면 갑자기 여기 문에 뭐 싱크대 옆에 문이 있으면 거기서 배송 택배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 시스템은 다 지하에 깔려 있거든요. 그럼 그 물류 시스템에서 택배가 온다. 그럼 로봇이 가서 받아옵니다. 사람한테. 그리고 사람이 뭐 운전을 하지도 않고 뭐 할 거 없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헬스케어를 로봇이 다 챙겨주고 로봇과 모빌리티가 사람이 조화롭게 살면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하나의 어떤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되게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일본 소설 보면은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이런 거 보면은 네? 그 일본 사람들은 뭔가 이 어딘가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자기네 땅이 불안해서 그래. 실제로 그런 게 있다니까 일본 사람들 수 있죠. 예. 맨날 지진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그 건물도 목조로 다 만들어서 누구나 다 후지산이 보이는 후지산 뷰로. 뭔가 이제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면서도 저는 약간 좀 노령화 느낌도 좀 나고 여기에 한 2,000명 정도가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데 연구자들과 뭐 도요타 직원, 협력업체 직원, 연구자 그리고 은퇴자들 네. 그 추첨해서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은 다시 다른 도시로 확장을 해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발표치고 굉장히 좀 특이한 발표였죠. 네. 그리고 도요타 다임러 다임러는 일단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21세기 자동차 럭셔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잡았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와 이거 드디어 SF로 가는구나. 아예 SF로 가는구나. SF 얘기가 먼저 재밌으니까 하나 드릴게요. 네. 여기서는 영화 아바타를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영화 아바타 다들 보셨죠? 네, 네, 네. 영화 아바타에서 자기 생물들끼리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보셨나요?
서로 얘기하는 뭐 이렇게 꽂잖아요. 서로. 꽂죠. 네. 딱 꽂으면은 굳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 커넥팅이 서로 되지. 네, 그렇죠. 일종의 텔레파시 같기도 네네네. 하고 그리고 뭔가 언어적인 것도 아니고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저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있잖아요. 영혼의 나무인가 그 네네네. 나무에서 모든 생명체와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상호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컨셉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그 다임러가 보여줬던 게 그 자동차와 사람이 무엇으로 소통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운전대 그리고 이 변속기 이걸로 내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뭐 이걸로 1단으로 가 2단으로 네네. 가 이거를 기계하고 사람이 기계적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다가 전장화가 되면서 IT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핸들 잡고 꺾으면은 이거 그대로 전달 안 되는 거 대부분 아시죠? 딱 시그널만 주면 모터가 돌리잖아요. 아, 예. 네. 변속기도 막대기로 하는 거 아니고 요새는 버튼으로 그냥 누르잖아요. 네네네. 이게 기계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기계적인 거에서 전자화 됐다는 거예요. 전자화에서 더 넘어가면 지금은 음성. 음성까지는 지금까지 왔다는 게 다임러. 다임러에서 MBUX라고 그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성으로 하는 단계까지 왔다. 그 다음은 그 아바타에서 서로가 그냥 딱 그냥 서로 연결이 되듯. 그럼 뭐 어떻게 해? 생각? 그 차가 왔는데 네. AVTL이라는 컨셉카가 왔는데 네. 패드가 있으면 손을 그냥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차랑 그냥 소통을 해요. 잘 이해는 안 가시죠? 다임러도 안 되겠다. 예, 근데 그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세세한 운전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차에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간다고만 얘기하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그럼 자동차가 사람의 뭐를 챙겨야 되냐? 뭐 이 사람의 어떤 심장박동이라든지 어떤 뭐 체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건강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기분을 체크하거나 기분에 맞는 조명을 설치해 주거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인터페이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화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페이스가 과거엔 기계식이다가 네? 그 다음에는 뭔가 전자식이다가 지금은 음성 AI다가 그 궁극적인 모습은 아바타에 나와 있는 가장 직관적인 사람의 감각을 직접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이게 인터페이스가 될 거다라는 게 다임러의 기획입니다. 네? 뭔가 좀 되게 그 와닿진 않으면서 되게 특이한 구성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21세기의 럭셔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진짜 럭셔리가 뭐냐. 럭셔리라고 하면 굉장히 무쓸모한, 사용가치가 없는 부분이 럭셔리잖아요. 치장이라고 하세요, 치장. 네. 네. 치장. 이거는 정말 그 사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럭셔리가, 럭셔리의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네. 거에서 다임러는 자기네는 자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차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다시 한 번만요. 자원이 그러니까 차를 만든다는 거는 네. 자원 사용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차를 많이 생산을 하면 자원 사용량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에너지도 올라가고 자원 뭐 철, 뭐 고무, 뭐 플라스틱 이런 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를 디커플링 시키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분리를 하겠다. 차가 늘어나도 네. 에너지와 자원 사용은 늘어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덜 쓰기, 재사용, 재활용으로. 아나바다? 아나바다로. 근데 이게 에너지를 쓰면서 하는 것보다 더 비싸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만든다는 게 훨씬 더 비싸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일단은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2039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탄소 중립을 만들려면 굉장히 비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그 또 그 에너지 변환을 통해서 다시 사용해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차에서 쓰는 에너지가 가솔린이 아니다가 아니고 차를 만드는 공장, 공장에 납품되는 협력업체 이 모든 과정에서 카본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2039년까지. 그러면은 물 소비도 2030년까지 3분의 1로 줄이고 뭐 폐기물 네. 에너지 소비 40% 줄이고 이걸 줄줄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벤츠 차는 지금에 있는 차의 95%를 재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차의 95%요? 네. 지금 있는 차도 95%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100% 재활용으로 바꾸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굴러다니는 차를? 네. 그러면은 이 차는 더 이상 에너지나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차가 되는데 굉장히 비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럭셔리, 시장,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의 기술주의자들은 기술이
지금 환경을 이렇게 지구를 힘들게 만들었다면은 우리의 답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주의자인 우리 다임러 그룹의 해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임러가 보여준 컨셉은 또 또 네. 다른 모습의 그 세 가지 자동차 회사가 뭔가 세 가지 다른 모습의 도시를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세스 자동차 전문가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아 예. 그 권순우 기자가 얘기한 거하고 현장에서 본 고태봉 센터장이 본 거하고 대조 해볼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시겠죠? 아 비교해 보진 마시고 그냥 그냥 뭐 한국에서 보니까 그렇더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재밌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재밌네요. 최근에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저 전기차가 폐차가 잘 안 된대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지금 폐차장에서도 아주 그 골치를 썩고 있고. 그게 또 뭐 이상한 배터리 네. 배터리에서 뭐 액체 나오고 뭐 이런다고 지금 네. 그게 진짜 친환경이 맞냐 뭐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좀 본 것 같은데 정말 이례하신데 다임러 회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도 100% 재생 가능한 유기셀 화학 기술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는 배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다임러의 럭셔리 그리고 도요타의 미래 도시 그리고 현대차의 끊김없는 이동의 미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